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왁자지껄 오늘 포장마차주 예, 포장마차주 김용민입니다.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얘기 풀어주실 단골 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을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최초로 저의 지역구를 제대로 얘기해 주신 대본을 읽는 겁니다. 못 외워요 이거. 예, 은근히 어려워요. 아니 인천 외우는 것만 해도 기특한데 동구에다가 미추홀에다 을까지. 예,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 지역구 누구? 아, 윤상현. 윤상현. 네. 네, 그래요. 자, 윤상현 지금 뭐 진윤 늘 지금 자처하고 네. 있는 우리 윤상현. 윤의 호소인. 네, 윤의 호소인. 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우리 박영식 스픽스 정치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균형 잡힌 시선 이거 한번 따라하고 싶었어요. 아, 아, 잘 나가는 사람 걸 따라해. 아, 죄송합니다. 강성 PD가 뭐 대단하다고. 예.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번 재석하셨어요. 네, 어제. 네. 아, 지난주에. 어제. 지난주에. 예, 예. 자, 그러나 그 나머지 날은 다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픽스 TV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스픽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근데 그래도 윤석열 제가 타도 집회를 지금 주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네. 제가 그 촛불 집회에서 네. 스픽스 TV 천공 특종이 터졌다라고 스픽스 TV를 의도적으로 몇 번 감사합니다. 아~ 그걸 황기자 TV라는 분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현재 48만 좋아요. 아이고 세상에. 현재 스피스 네. TV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48만에게 인상적인 홍보가 된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제 저희 회사 근처에서 네. 안 소장님하고 네. 우리 또 베이저 대표님하고 저희 발행인님하고 이제 네.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한잔 하셨는데 네. 10시쯤에 이제 약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가 네. 왔어. 전화 와가지고 안 소장님이 지금 하셨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서 네. 아 스픽스 홍보대사를 하고 있다라고 네. 늘 이렇게 네. 생색을 내주십니다. 아, 녹음기 드신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 힘으로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간단합니다. 자. 현장에 안진걸이 없으면 안진걸이 죽은 겁니다. 예, 예. 현장의 남자 우리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함께 하셨고요. 자, 남영희 위원장님 목발 짚고 오셨어요? 아,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제가 노화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요. 아, 노화? 아, 뼈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골절상을 한번 입고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회복이 쉽지 않네요. 네. 마음은 다 나은 것 같아서 네. 또 낙원이라는 노래를 또 송년회 가서 열심히 하고 송년회 가서 또 춤추다가 아니 뭐 아. 춤은 아니고 네. 그냥 잠시 영혼을 춤만 췄으면 다리가 왜 나가요? 아, 힘을 조금 줬는데 다시 금이 가가지고 노래 부르다 힘 줬는데 다리가 왜 나가요? 아, 여기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열일 하다가 네. 또 부상을 입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 여러분들 모두 뼈 건강 네. 유의하시고요. 네. 신체 건강하셔서 다음에 윤상현하고 붙으셔야지 이러다가 네. 못 붙고 그냥 핵댐 제대로 한 거 액땜. 액땜으로 하겠습니다. 윤상현은 분명 유죄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도저히 우리 안 소장님이 이것도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 참 그렇더라고요. 유전무죄. 제가 무죄. 낙선운동하러 직접 윤상현 직구도 갔었는데 아, 한밭집 비리. 예. 예. 한밭집 예. 비리.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언젠가 또 역사에 또 진실이 예. 드러난 날이 있겠죠. 맞습니다. 차곡차곡 예. 포인트 쌓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뭐 바로 이야기 들어가면은 조선일보하고 윤석열 씨가 신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일단 그 조선일보 전문가이신 변희재 고모님 이 행위만으로도 해석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죠. 네. 그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의 창간 기념일이다. 그렇지.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3월 5일. 그렇죠. 네. 신년 기자 인터뷰도 하지 않고 특정 신문하고만 했다는 얘기는 검찰식 언론길들이인데 아~ 정권에서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검사들은 저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술집에 기자 두 명만 데려가면은 나머지 10명이 줄 서는 아~ 그래서 고급 버릇을 못 버리고 아~ 요즘에 약간 동아중앙이 약간 삐딱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선만 이제 불러주면은 이 중앙동아가 줄 설 거라는 그렇지. 완벽한 착각을 한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만 인터뷰해 주면은 네. 나머지 언론사들이 몸 달아서 네.
우리도 좀 인터뷰해 주지. 그러면서 더욱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게 이제 검찰에선 가능한데 왜냐하면 검사는 일방적으로 불법 정보를 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전부 다 피의 사실 공표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불법 정보를 받으러 오는 거야, 기자들은. 아~ 그게 가능한데 네. 이거 정권에 운영하는 거에서는 수많은 종합적인 문제여서 저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보복을 당하죠. 되게. 그래서 지금 막 기자들이 겁먹었니 그러는데 아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칼 갈다가 기자들은 늘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강하고. 그럼요, 그럼요. 윤석열 흔들릴 때. 네. 그때 씁니다, 칼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막 그때 개때 같이 달려들어서. 하이에나 근성이 있어가지고. 네. 저거는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네. 그래요. 우리 저 윤석열 씨가 매를 벌었다고 하니까 부자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안진걸 수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음습한 거래죠. 네. 1월 1일 날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연말 연시에도 지금 날마다 사고 터지는데 그걸 뺑소니하고 그다음에 딱 보니까 연말에 조선일보랑 인터뷰해가지고 조선일보한테 특혜를 주고 서로 비호하기로 동맹을 맺은 거 아니고 네. 그 형식 자체도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내용도 황당하잖아요. 네. 이른바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를 거기서 발표를 하잖아요. 아, 그 말을 실제로? 그 영어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 영어는 못하니까. 네. 그 조선일보가 그러면 거죠. 거기다 그 풀이한 네.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냥 바이든한테 물어본 거죠.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노! 이렇게 바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김은혜가 또 윤석열하고 자꾸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이든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오. 노가 저 노라고 하는 건 기자가 잘못으로 와서 그런 것이고요. 분명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 NSC가 나서서 또 노 해버리잖아요. 아니야 논의 안 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저는 그 내용도 충격적이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함부로 조선일보하고 그것도 거기서 그런 핵전쟁 연습. 예, 핵전쟁 연습이라는 건 한 번도 7천만 개가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네. 대대손손까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김정은의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충격적인 게 아니라 무서워서 미친 게 아니라 이 구역 미친놈은 나였는데 야,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네. 인간이 지금 남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구역 술 취한 놈은 나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같은 사안을 이렇게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연습과 핵합동훈련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다른 온도인 건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길래 이렇게 다른 발표가 나 원래 이게 처음은 아닌 일이라서 별로 신기하진 않아요. 별로 신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저게 정확히 조선일보 표현은 핵자산 공동 운영 방안이라서 네. 핵자산이라 했기 때문에 네. 북한에 있는 존재할지 모르는 핵무기에 대한 방어 연습이 아니라 미국의 핵자산을 가지고 공동 훈련한다는 명확한 뜻이에요. 그건. 그러네. 그거는 미국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떠들어 낸 다음에 그걸 또 변명하다가 결국 또 백악관 공보실장이 또 발표했어요. 예, 헛소리라고 발표했고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은 북핵에 대응하는 그런 하나의 이 한국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거다. 네. 그게 네. 정확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핵정쟁이야. 연습이야. 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특히 저 지난번에 무인기 사고 났을 때 그 무인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윤석열 지시로 그 무인기가 또 북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북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도가 된 언론이 있고 보도가 안 된 언론이 있어서 뭔가 봤더니 자 보냈대. 근데 보낸 거는 말이죠. 이거는 그 유엔 사령부를 물먹인 겁니다. 정전협정 위반이야.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김종대 의원님 우리 저 그 이 왁자지껄에 자주 나오시는 단골이신데 최근에 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긴급히 본국에 호출돼 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유엔 사령부가 주한미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유엔 사령부 사령관이 그렇죠.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윤석열이 대놓고 자기들을 무시하는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윤석열이 저렇게 핵전쟁 막 떠벌리는 이유가 드러났잖아요. 네. 용산까지 무인기 들어왔다는 거 숨기고 있다가 오늘 밝혀졌잖아요. 오늘 드러났어요. 맞아요. 드러났어요. 또 거짓말한 거죠. 또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조선일보가 맞아요. 조선일보 단독이었어요. 야, 이게 뭐야 조선일보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마사지를 좀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윤석열이 숨겼냐 국방부가 숨겼냐의 핵심인데 네. 조선일보가 첫 보도하면서 국방부가 미스한 걸로 보도해줬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그 무인기 들어온 뒤에 윤석열의 어마어마한 오바. 개오바. 진짜 마치 그 아무런 그 깜도 안 되는 게 뭐 전쟁으로 쓸어버리는 이런 개오바가 용산이 개고기 오바. 개고기 오바. 용산이 뚫린 것 같고 놀래가지고 아. 하다가 예. 이제 들통 나서 저거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저거 말이 국방부가 지금 지금까지 용산 들어온 거 모르겠다고 오늘 처말았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윤 대통령이 은퇴 시점이 언제인지도 궁금하고 어제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일보면 언제 간 게 그거예요. 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국정 아니었을 것 같아. 또 해야 돼 국정조사 이거 언제 했는지 이거 네. 이거, 이거 탄핵감을 잘못 받은 겁니다. 근데 또 아침에 또 합참은 그 보도는 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는데. 야,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군과 네. 조선일보 아니 조선일보 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진짜? 네. 둘 중에 둘 다 신뢰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연합에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오, 네. 아니 아침에 제가 저 정보 보고 받기로는 합참이 그 보도는 뻥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가 네. 진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합참하고 조선일보하고 둘 중에 뭘 믿어야 될지 혼란이 온다니까. 아, 네.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년사도 그렇고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도 그렇고 계속해서 왕놀이를 하는 듯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 국내의 법치도 다 뭐 무질서하게 만들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법도 완전히 무시하고 네. 있는 상황들. 네. 진짜 심각한 지난달 문제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 경호구역 안 뚫렸다. 네,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용산 약간 정리해야 돼. 네. 아 지난번에는 네. 은평구까지 왔다 돌아갔다 그랬는데 네. 용산까지 들어온 거는 확실하고 확인됐고 그건 인정을 한 거죠. 네. 경호구역을 스치고 들어갔지 침범 안 했다는 게 합참의 얘기예요. 네. 살뿐대 살뿐대.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 근데 경계구역에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경호구역을 스치고 지나간 거지 경호구역을 들어온 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잖아요. 장난이죠. 맞아. 이거는 섬만 넘어도 이 법 규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아유, 거죠. 조선일보 말이 맞네 그러면. 그러니까 용산까지 침범 당한 무능하고 무식한 윤석열 그리고 청와대를 용산 지무실 옮겨서 본인 책임 이태원 참사에 또 다시 자기 책임이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은평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짓말로 일단 모면하고 그다음에 계곡 요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조선일보는 아 조선일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패턴이래요. 처음에는 부인해.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이제 막 여론이 좀 잠재워지는 무렵에 때. 그때 가지고 이제 다시 진상이 진실을 드러나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실무진을 문책을 해요. 그렇지. 그리고 정보 누출한 놈을 찾아 나서서 또 문책을 해요. 네. 이런 진짜 패턴이야. 그리고 진짜 책임자가 대응을 해. 네. 경질돼야 될 애가 대책을 내놔. 그리고 처음에 목사님 하나 빼먹었어요. 뭐. 바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1박 2일간은 안 보여요. 아. 모든 참가자들은 어디 있었는지 몰라. 일단 기본 36시간 네, 이상 안 보여. 일단 1박 2일 동안 윤석열 어디 있었는지 몰라. 얘네? 이번에도 NSC도 없었고. 맞아요. 똑같잖아요. 이태원 네. 참사에도 그 다음날 나타나고. 아, 저게 네. 이 숨길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청와대 그 방공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용산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용산 집무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이걸 잘 따져보면은 아마 용산 쪽 지금 방공 라인이 엉망일 거라고 뭐 가셔졌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결국 청와대 억지로 이전한 것까지 문제가 터지니까 은폐해야 될 이유는 충분해요.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 야당에 막 김병주군 뭐 군사 전문가들이 자꾸 잡았거든. 용산까지 네. 들어온 거 아니냐. 김병주가 제일 먼저 먼저 네. 얘기했어. 뭐 아니라고 뭐 난리쳤는데 이거는 국방부가 실수는 절대 아니고. 국방부 자체적으로 숨겨야 될 이유도 없고 네. 윤석열이 숨겼냐 안 숨겼냐는 빨리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일단은 그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그 뒤에 인왕산 이런 곳에 이제 방공포대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청와대 쪽으로 뭐가 날라온다 그럼 바로 거기서 대응한다고요. 근데 용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용산 주변에 뭐 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어떤 그 건물 위 혹은 아파트 위 거기로 갈 거란 말이죠. 그게 안 돼 있을까 하면 시설이 지금 근데 만약에 그 무슨 건물이나 뭐 네. 건물은 그렇다 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집이야. 근데 위에 방공포대가 있어. 전쟁 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어, 저기들이 표적이 되는 거야. 그 방공포대 들어오는 거를 힘쓰고 막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시설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알아낸 거지. 아, 김정은이가 왜 날렸나, 무인기. 용산 쪽 방위 시스템 본 거예요. 똑바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치. 간을 제대로 봤네, 네. 그래, 이번에. 간을 제대로 봐서. 근데 또 문제 아니에요. 어제 김병주 의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저 무인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약 그 시스템을 안 만들었다면은 무인기가 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예. 그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밝혔고, 저도 어저께 김현정 안보시 2차장 잠깐 뵀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예. 그래서 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죠.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허점을 드러나게 만드느냐.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느낌에는. 네. 그래서 그 이제 무인기 사태 있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NSC도 안 열고 참여도 안 했고 심지어는 저녁에 만찬한 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풍자가 도는 거예요. 국민 사회에서. 아,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무인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있다가. 술 먹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이 사람이. 네. 만취돼가지고. 나 인기 없다는 거 다 알아 새끼야. 무인기. 인기 없다는 거 다 하는데 뭘 호들갑이야. 너도 술이나 한잔 먹고 가. 그래서 술을 먹었다는 이게 풍자가 돌아요. 어제 선생님 기운이 아직 덜 빠지신 것 같은데 어제 혹시 숙취가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중하면 이런 풍자까지 돌겠어요. 네.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이제는 따져봐야 되는 게 NSC도 안 열고 일부러 송년회하고 쓸데없이 무슨 뭐 확장 대응한다니 그냥 말폭탄만 터뜨린 이유가 용산까지 들어온 걸 숨기기 위한 자 연출 아니었는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개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들이 네. 위기일 때 이제 개헌 내밀죠. 그렇죠. 카드로 내밀어 전국 좀 국내 전환을 하려고. 근데 이게 무인기 사태가 2022년 연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신년 기자 어떤 그 대담을 하고 나서 네.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옵니다. 선거구제 개편. 혹시나? 혹시나 이것 때문에 개편은 이제 개헌 사항은 아니고 입법 사항이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와, 아주 진짜 골때리더만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자,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중선거구제. 비수도권은 그냥 지금 소선거구제로. 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얄팍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던지긴 했는데 저는 우리 박영식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걸 왜 이 시점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전 대통령은 평소에 이 국회 뭐 이런 그 선거구제에 관심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무 라인이 그냥 붙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정의 난맥상 그런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 결국은 가장 시끄럽게 내분이 일어날 곳은 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일 거다. 이런 계산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머리 허연 분이 김한길 아무튼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김한길 그 위원장의 아드님은요, 아드님. 아, 우리 이제 강성태. 네. 아. 우리 아드님이 있어야지. 네. 있었는데. 그 김한길 씨의 그 평생의 숙원이에요. 중대선거구제하고 내각제는. 그래서 들어가서 원래 그거 하려고 들어갔고 아주 이 절묘한 타이밍에 그걸 이슈를 시켜놔가지고 지금 사실 정치권을 덮쳤죠. 덮친 게 맞아요. 덮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하면 이런 어떤 무인기 실정과 관련된 거를 논의를 들어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논의를 해버리면 저희도 놀아나는 건가. 맞아.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아니, 그래도 재판 얘기해야 돼. 네. 그때 결론부터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안 된다. 어떠세요? 남영희 위원장님 가장 아니 저는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제 소신은 솔직히 저도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학위를 정치학으로 했는데 저의 그 소신은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생각, 그 정신에서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동의하는 게서 이렇게 발전해온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제 솔직한 심정인데 노 대통령님은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에 과열돼 있는 이 진영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정까지도 생각하는 중대 선거구제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지금 뭐 87년 체제 이후로 계속해서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던 이런 선거구제의 그 정치적인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중대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하는 그런 선거제도로 바꿔 나가고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에서 전체 국가에서 한 세 군데 미국, 멕시코, 일본 빼고는 우리만큼 10만 명당 보통 한 명이 국회의원 수인데 우리는 한 17명만 네. 한 명이거든요. 그 숫자가 적어요. 어떤 직군에 있어서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특권을 누린다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특권도 좀 내려놓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정치, 그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사실 뭐 어떤 제도가 됐든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그 양 진영 간의 갈등을 좀 줄이는 제도로 중대선거구제도 생각해 볼 만하다.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왜냐하면 단임제, 5년 단임제에서 오는 그 비효율성도 극복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네. 올해 네. 진짜 선거가 한 번도 없는 해예요. 유일한. 네. 그리고 항상 뭐 선거 앞두고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막 그 이합 집산으로 이야기들이 막 그 종결 지어지잖아요. 밀실거래 야합. 예. 네. 그 올해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에 왔고 그 준비들을 오랫동안 좀 해왔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도 그랬고 뭐 정계특위도 계속해서 꾸려왔고 한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던지는 바람에 이거 누가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 반대. 아, 그렇게 돼. 어쩔 수 없이 반대. 아니, 윤석열이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는 생각해볼 만했죠. 남 위원장 말씀 맞는 게 사실 네.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맞아요.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집권 여당을 총선 때 이제 중간 평가식 심판하게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원래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많이 이겨도 과반 못 이기는 거고 개판쳐도 참패 안 당하는. 그렇지. 의석수로 따지면 적당하게 한 140에서 100석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안전빵 안전빵.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 목적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하면은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이 과반이 안 되면은 연립내각이 되면은 그건 내각제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래서 박지원 씨가 지금 쌍수 들고 환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개파 원로 보수들, 퇴물 보수들 플러스 윤석열이 야합을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와 목적이 저러면은 저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국회의장님 쪽이나 뭐 우리 지금 뭐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쪽에 그 대충 뭐 이게 취재 아닌 취재를 해보면 내각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나가지 않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사실 의원 내각제와 약간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내각제가 대한민국 그 정치 구조의 모습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말 수 없죠. 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네. 해요. 네. 이 사람들은. 내각제는 그렇죠. 단어는 안 쓰죠. 분권형 대통령제가 내각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술만 마시고 총리가 다 하는 거라서 사실은 윤석열을 노렸다고 봐요. 저는 이 원로들이. 얘는 술만 먹게 해주면은 내각의 권력을 내줄 수도 있는 스타일이다.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네, 지위에서. 네. 그래서 그런 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아마 끝까지 내각자는 얘기 안 쓸 겁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렇죠. 애국심이 만일에 네. 감이 되면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임기 단축을 하지 않고 우리 임기를 늘려 4년 중이면 8년짜리로 8년 동안 술 먹어 이렇게. 구데타 일어나게. 말이 안 되죠. 지자스. 큰일 날라고. 저는 갑자기요? 아니 이제 이렇게 올해를 윤석열 퇴진 5년으로 선포한 촛불행동의 실무자로서 이 이슈를 냉정히 진단합니다.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 우리도 안진거 수사님 이거 들고 화장실도 가요. 이제 이 관 점에서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정치 그 원외 위원장 그다음에 또 정치 평론가들 또 언론인으로서 지금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서 윤석열 간판 붙는 세력으로서 이걸 분석 일단 윤석열은 이건 민주당의 야권 교란용 그다음에 무인기라든지 실정 회피용으로 꺼낸 게 은폐용. 너무 명백해서 실정 은폐용 예 철저히 반대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총선 특히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있는 선거는 정말 예외 없이 심판 선거거든요. 회고형 선거이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이 옵니다. 경제성 1.6% 나오는데 이것도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출도 더 줄어들 거거든요.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 고조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 선거는 저는 역대 가장 무서운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거라 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세력이 영남 중심으로 일부 얻는다도 100석이 못 얻어서 범야권이 200석을 넘어서 가지고 야권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물론 소선거제를 유지하면 이 선거를 유지하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중대선거구제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탄핵이나 퇴진을 예방하는 용으로 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야권과 민원을 교란시켜서 자신의 실정을 덮는 이 용이다. 이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해요. 완전 동의하고 사실은 또 첨언을 하자면 아마 이제 다수의 이제 언론인들이 다 분석했지만 사실은 그 중대선거구제로 가버리면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꼽고 싶어하는 특히 공천 주고 싶어하는 그 유명하지 않은 검사들 있잖아요. 이름 잘 모르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실제 2등을 했을 때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공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네. 노렸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들의 정당이 대통령제 정당보다 훨씬 당파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소수가 강력하게 뭉쳐서 그 당들이 여러 개가 연합해서 하는 게 내각제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 이상해 가잖아요. 윤석열 당 저거. 그냥 처제들 선거 포기했냐 말 나올 정도로 또라이들을 지금 막 그 앞세워가지고 뭉치고 예.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를 염두에 둔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과반은 못 얻기 때문에 백석을 그냥 또라이로 딱 뭉쳐서 버티면 그게 힘이 있는 거거든 내각제에서는. 누구도 50% 이상 받지 못하는 정당. 박영신 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검찰 많이 심고 있잖아요. 지역위원장에. 1등은 못해도 2, 3등은 해요. 왜냐하면 기본 지지율 20, 30%는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 선거, 중간 선거, 심판 선거여도 그래도 그 20에 30%면 되면 2등 정도는 해버려요. 그렇죠. 2, 3등은 해요. 네네. 그럼 3인 지역구에서도 한, 3인 지역구에도 한 명, 2인 지역구에도 한 명은 가까스 된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꿈꿨던 노무현이 꿈꿨던 뭐 진보정당이 등장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양대정당이 아 그리고 3등도 된다 그러면은 그 복수의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양대 정당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복수 후보잖아요. 그 저기 이중대 정당 만들 수도 있어요. 이중대 정당. 국민의 힘이 아니라 주민의 힘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게 그 저는 그 이 중대선거구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사실 그 독일식 그 비례대표제 그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떠한 핵심적인 당의 지도부나 이런 그 윤심을 등여업은 사람이 공천을 주거나 대통령이 공천을 주는 방식으로는 이 중대선거를 선거구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대 정당의 그런 패권 구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그게 이상적인 제가, 생각으로 대선거구 광역시별로 그렇죠. 하면 권역별로 하거나 아니 그것도 복잡해. 뭐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일각에서 그런 제안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원래 당원이 공천을 줘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투표하면 되거든요. 일단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 이 선거제도가 복잡하면은. 이게 저 사람들이 무지, 무지해지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 선거의 주인이 누굽니까? 유권자들 아니에요? 국민 아니에요? 우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 지난번에 그, 이, 그 뭐였지? 그 지난번에 하려다가 결국에는 뭐 무력화된 거 있잖아요. 지난 그 총선,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아, 그렇지. 꼼수정당. 그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복잡한 거 알 것도 없다고, 국민들이. 그런 정말 참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 하원 국회의원 선거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뭐냐? 어렵다. 100% 비례대표. 아, 100% 비례대표. 지역구 없어. 100% 비례대표로 가자, 이거지. 네. 그래서 정당만 찍는 거야, 정당만. 아. 정당만 찍으면은, 그러면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 곧. 그대로 의석수 네. 반영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 때 말이죠. 그, 저기, 정의당이. 그럼 사표율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 정의당이 9% 나왔고요. 그리고 저, 열린민주당이 6% 나왔어. 그러면은, 정의당은 27석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3. 18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런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비례성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표 방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표 방지 심리를 무력화시킬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제 전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구청장 한 명 밑에 두 명, 세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서 네. 골목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 사실 우리 이런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 뭐 이슈가 있을 때 누구 목소리 내지 않고 동네 가서 술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패단을 좀 끊어내야 되고 또 하나 승자 독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51% 당선된 사람, 뭐 49% 당선된 사람, 이 사표에 대한 심리 때문에 국민들이 끊임없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 안타까운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우리
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비례성,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가 참 좋은 기회다. 그러니 이 지점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에 윤석열이 이런 뭐 우리들한테 폭탄 던지기를 했으면 받아서 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나은 그런 개혁 방안들을 혁신적인 방안을 빨리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뭐 이제 됩니다. 바람은 바람이고 희망은 희망이고 기대는 기대고 정치는 개혁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왜 그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야.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야. 아니 이번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원래 그 중대선거구제는 약간 내각제 연동이 돼 있는데 대통령으로 권력 잡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내각의 권력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역 대통령이 이걸 찬성을 안 하는데. 윤석열이 지금 찬성하고 나왔어요. 어리버리 대통령? 그럼 이제 이걸 또 누가 막냐? 차기 대통령 주자가 막아요, 이거는. 그럼. 왜 자기가 해먹어야 되니까. 차기 대통령 주자들이 지금 다 비실비실해. 그럼 이제 나머지에 오히려 이 개파보스들이 원에 있건 원에 있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가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사실. 아, 그래요? 다른 때보다 지금 시기가 좋다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던져놓고 나서 여의도 분위기를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아 근데 다들 좀 현직 의원들도 현직 의원들이 조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친윤 쪽이 좀 미지근해요. 그것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대부분 초선들이 반대하고 3선, 4선 갈수록 더 찬성을 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 소선고지에 쓴 3, 4선을 좀 물갈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3, 4선들이 계속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좋은 취지, 상생과 이제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좋은 취지가 살기 전에 윤석열과 그 원로 개파버스 또라이들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그게 더 커요, 지금 표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정치개혁 하기 전에 요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 윤석열과 같이 붙어 있는 거 개파버스들. 요걸 다 드러내야지만 정상적인 정치개혁이 가능해요. 그 우리 변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반대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상황을 그냥 반대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다당제에 따른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고 본인이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수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중진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길 바라는 그 희망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50 뭐 이동학, 이탄희 뭐 이런 우리 정치 청년들도 또 바라는 바들이 있어요. 요 내용을 묶어낼 수 있는 제도 개혁을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근데 그 어제 그 저기 뭐 저는 이제 저기 정리하려고 할 건데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 이게 보인다. 이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정리했어. 아니 많이 했어 지금. 오늘 저 FD도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민주당 어제 최고위원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기자들 질문을 한 세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나왔던 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 하자고 하는데, 당신 예전에 정치개혁 하자며, 이거 왜 안 받아? 얘기했더니 이제부터 딱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정치개혁을 얘기한 거지,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치개혁 사실상 반대하는 이재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니까 이게 이상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노리는 게 그거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예전에 국법법 폐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 그 유사하죠, 당시에 유사하죠. 그죠? 개정을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인데 우리 열린 우리당. 그쪽에서는 무조건 폐지 아니면 수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강하게 폐지로 몰아가다가 개정조차 못했어요. 사실 그때 표현의 자유 부분 하나만 건드렸어도 사문화될 수 있는 법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로 나가면 안 되고 그래 마치 받고 더블 뭐 이런 방향으로 더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 제안을 받는 순간 중대선거 논의로 전국이 쑥 가버리잖아요. 블랙홀로 윤석열의 각종 실정과 특히 지금은 올해는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 위기라고 중도 보수 경제학자들도 지금 한 목소리를 지적을 하고 윤석열이 근데 아무 대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곧 있으면 또 금리 올라갑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도저히 그건 받을 수가 없는 한쪽으로는 매일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문재인 죽이려고 한 다음에 느닷없이 또 정치가 마치 문재인 것처럼 위와 모두 공이 문재인 것처럼 중대선거구조로 논의 안 하면 반격적으로 몰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의제들 실증 다 죽어버리고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내신 거잖아요. 어쨌든 정당 득표율이 최대한 의석에 반영돼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한은
결국은 비례성을 높이려면 의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최대한 근접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정 제안을 하는 그 거지. 그 제안으로 해서 국민들이 의원 늘리는 걸 반대하시긴 하지만 이게 아까 남영희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20만 명당 한 명은 너무 특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민원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점점 네, 억울한 사람들. 지방이 더 복잡해지는데. 그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저기 강원도 가보셨어요? 강원도? 네. 강원도 지역구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기 철원부터 홍천까지가 네. 한 지역구야. 철원부터 홍천까지. 네, 서울보다 홍천. 서울 넓이 지역구라고. 아, 서울 넘어가지. 서울 넘어가는 지역구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정서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은 그 홍준표,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 뭐 숫자를 확 줄여야 돼 이런 얘기에 현혹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를 줄일수록 특혜, 특권이 더 네. 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해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10명 가까이를 두면서 세비에 연간 7억 이상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1인당. 그렇죠. 1인당. 근데 이거를 전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의원들이 뭐 변호사, 의사, 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저 같은 정치 현업자인데 이렇게 좋은 저기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이렇게 목을 메고 계속해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까? 네. 그만큼 일을 하나? 이런 거 따져보니까 마치 중소기업 사장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절반으로 줄이고 네. 의원수를 그만큼 그 세비 내에서 늘리겠다.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늘리겠다. 이런 안을 그럼 또 현역들이 반대하지. 그러니까 네. 7억에서 3억 5천이 돼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니 어쨌든 근데 우리 또 남 위원장님도 만약에 배지 달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남 위원장님 말한 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타협안입니다. 의원 정수는 예를 들면 400명 정도 100명을 늘려서 최대한 정당 득표율을 근접하게 배분을 해주고 그러면 근데 우리 국민들 예산 늘어나는 거든 끔찍하신 거죠. 국회의당 불신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예산은 동결되는 그렇죠. 거죠. 300명 수준. 그러면 보좌진들 급여를 깎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의원 급여를 깎으면 돼요. 의원들 중에는 부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치. 뭐 이렇게 만약 본인들이 우리 급여를 3분의 1 정도는 깎겠다. 예. 2분의 1 깎겠다 하고 예. 대신 의원 수 늘려주고 그래서 다당제로 가자. 최대한 의석 저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대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윤석열은 사실 중대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중선거 대선거 차이도 모르거든요.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의원이 됐는데 내가 그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지야. 가진 게 없어. 아니 그래도 지금 연봉이 1억 5천 안팎이 되고 뭐 나머지 각종 준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3분의 1로 줄어들어도 1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의원 시원보다는 훨씬 대접 받고 그게 보좌진만 세상에. 법정 보좌진만 10명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 네. 연예인 걱정 국회의원 뭐, 걱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자금으로 차량이라든지 기름값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거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예. 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뭐 또 중대선거구제 화두를 던지면서 또 이슈가 여기에 좀 쏠려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속보이는 제안이고 그리고 또한 윤석열이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아 이거는, 짜증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그 위원장님이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언론 인터뷰 이런 거 보니까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전 원장 문희상 아저씨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너무 신나셨더만요. 세 분은 거의 매일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70세 이상은 전원이요 전원. 너무 신났어 진짜. 네. 사실 젊었을 때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저 경제 후보하고 경쟁하면은 뭐 그때는 혈기왕성하니까 싸울 여력이 있는데 4선 넘어가고 5선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잔챙이들하고 붙는 게 너무 피곤해. 근데 일정 부분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이전에는 뭐 그냥 조중동 종이 신문만 보고 이런 뭐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다 인터넷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동안 뭘 했나 다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신인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신인들, 그리고 정치적인 뭐 그곳에서 뭔가 귀한 면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뭐 50% 이상이 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근데 그 말씀하신 중진 의원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옛날 그 시대로 생각을 해서 본인들 인지도와 본인들 위치 정도면 무조건 먹는다. 뭐 이 자신감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개혁적 초선 의원이라 할 수 있는 저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뭐 이동학
전 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제 다당제 문제로 우리 정치가 극한의 대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뭐 이런 취지를 지금 거기 지지하는 네. 것 같은데 아이 근데 지금 양당 기득권이 더 강화된다는 측면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변화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세력 퇴출이 제일 순위로 가고요. 네. 정치 개혁은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는 소선거 구제가 정권 심판을 하도록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중간에 바꾸면 안 돼. 네, 윤석열 자체가 어쨌든 독점적인 대통령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소선거제로 심판한 다음에 제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못 먹을 판 흔들어나 보자 하고 던진 거예요. 맞습니다. 던진 거예요.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여의도에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중대선거구제는 말씀드린 대로 1등, 2등, 3등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수도권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하자. 그럼 영남싹쓸이 하는 국민의힘이 거지. 국민의힘이 1당을 만들려는 꼼수입니다. 만약 소선거구제로 유지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낮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2등, 3등도 될 수 있게끔 수도권에서 선거제도를 변형하면은 아 그럼 자기들이 의석을 많이 달지. 그렇죠. 이런 꼼수가 있는 거야. 이 꼼수가 네. 많이 보여야 되는데 말이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양당 지지율을 보면 엎치락뒤치락하잖아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벌써 거의 일관돼요. 국민들이. 심판 투표 성향 벌써 드러나고 그렇지. 있어요. 네. 날마다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바이든을 날리며 조작하는 정권. 한번 혼내줘야 돼. 지금 국민들이 촛불집회 안 나오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촛불 집회는 못 나가지만 선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민심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럼. 선거가 내년 4월인지 너무 기다려진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꺼내든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일부 후원은 이제 뭐냐면, 결국 정치개혁의 명분을 내셨지만, 전 배 대표님은 저 이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데, 지금 최대의 정치개혁은 윤석열과 윤핵관과 무속 비리 비선 정치검사 세력이 전횡을 저지르는 이 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어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그 사람들 이슈가 쏙 들어들고 여야 간에 공방이 생기고 뭐 정치 기득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만약에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기사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생산적이죠. 정치 개혁한 개혁이라는 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정치를 개혁하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게 첫째인 것이고 이제 둘째로는 보도량으로 봐도요. 지금 예를 들면 특수본 국정조사 참사 특수본 수사 사실 용산차 들어간 사람은 다 잡아놨죠. 제대로 안 했죠. 그리고 심지어 청문회에서 하면 막 윤희근 경찰청장 헛소리하고 앉았죠. 이상민 나오면 똑소리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보도량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생산적이어도 이 지금 이 선거 개혁 이슈가 너무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요즘 국정조사에 관심 있는 게 드물어졌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실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아, 이게 참 너무 참 슬프고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 정말 이 중대선거구제를 그대로 그 선거제도로 바꿔서 적용한다면은 이러면 진짜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또 윤석열의 그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아울러 자기들이 심은 검핵관들을 대거 국회에 보내서 이 국회까지 그 윤석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저 우리 중진들 뭐 본인들이 또 정치적 기득권을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민주당이 아니구나 뭐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정치나 전국이 개판된 건요. 다당제 문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관계 없어요. 이 세력 자체가 악의 축이니 때 이 세력을 쳐부셔야지 뭐 정치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모든 패단은. 무인기 그거 뭐 정당 때문에 안 된 겁니까? 그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역진, 수진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시기가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던져서 해결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정권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화두를 던지는 바람에 좋은 그 우리의 토론장도 오히려 봉쇄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누리게 된다. 요즘 조선일보가 그 저 기획기사로 내고 있는 게 뭡니까? 좌우가 극단적으로 갈려가지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서로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실만을 믿고 그렇게 해서 확증 편향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겠어요? 통합 저해 세력은 본인들이면서. 아니, 가짜뉴스 유발 세력은 누굽니까? 유포 세력은 누구예요? 조선일보지. 아. 그래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도 되고 민주당도 되는 것이 길이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은 게 네. 당신들 그 바이든입니까? 난리면입니까? 어? 바이든족과 난리면족으로 인종을 구분시켜놨어요. 윤석열하고 조선일보가. 네. 시기를 돌이켜보면 TV조선은 바이든으로 했어요. 보도 했어요. 자막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하고 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 TV조선에도 조선일보 출신들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쏠린 거고 이번에 신년 기자 그 저기 조선일보 기자와 이 대담을 한 걸로 인해서 이미 TV조선도 조선일보에게 귀속되어 있고 종속돼 있다는 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날리면 바이든 쪽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조선은 똑같다. 내부적으로 바이든으로 드린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국민통합과 진실을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아, 그 의미에서 네. 그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저 여론조사 보면은 저 정확하게 윤석열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 그것도 그 반대되는 부정평가 비율이 그냥 지지율은 40% 뭐 부정평가가 한 55에서 60 근데 다른 여러 여론조사도 보면은 윤석열 유리한 거는 40 그리고 윤석열 불리한 건 55에서 60 그대로 일치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로 연동돼요. 이런 구조라면은 또 전국 단위로 보자면은 TK 빼놓고는 PK까지도 다 전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대로 소선거구제로 다음 선거 치르면은 TK 말고는 소선거구제 제도로 간다면 1등만 맞습니다. 복식하는 그런 구조라면은 그 국민의힘은 진짜 100석 미만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TK 빼고 국민통합은 된 거네요, 그러면. 아, TK도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2월 달에 또 이제 우리 좌우중도 합작 세력이 대구에서 네. 대규모 집회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 40%라는 것도 보면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진단해 보면 특정 지역 일부하고 대형교회, 극우교 일부, 그 다음에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지지율이 예전에 50% 안팎이었는데 지금 막 60%, 70%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잉 지금 평균화되어 있는 거죠. 네. 실제로는 뭐 미국 모닝 컨설트 조사에는 22%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고 그러면 실제 바닥 민심은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25에서 30%쯤 됐잖아요. 딱 그 정도만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와중에 네. 그 중대선거구제라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유의미한 제도긴 하지만은 지금 이 국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이 제안한 제도라면은 요거는 그 우리가 좀 그 여러 차례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이런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민주당 내의 다수의 의원들이 정말 해야 될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그렇지. 예, 그리고 뭐 이상민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로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대로만 가도 총선 때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중에도 국민들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도 심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도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55에서 60%가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평가한다고 그렇죠. 이들이 다 민주당 지지 세력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네. 그거 가지고 민주당을 유인하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 네, 너희도 네, 엉망이니까 네. 같이 평생 나눠먹자. 네.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그치,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인들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진보정당에 대해서 한 말씀 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30년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아니 바로 이럴 때 윤석열과 싸우고 대장동과 김건희와 이태원 특검하자고 하고 촛불집회에 나오고 그러면요. 민주당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지율 20, 30%의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찬스에 도대체 우리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은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가자고 네, 다시 투쟁한다. 오히려 다시 투쟁. 오랫동안 그게만 필이 꽂혀있고 같더라고, 정의당은. 이메일로 사상 역사상 최악의 무례한 초대를 받았는데 달려가서 저는 가서 노동계약 반대한다는 이야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윤석열 면전에서.
만면에 미소를 띄고 책을 들이고 오는 이런 난소공 난소공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게 지난주부터 네. 이 그 정의당이 그 스펙스에서 굉장한 그 비판의 대상이 그러니까 되고 저는, 저는 훨씬 더 세게 비판하고 싶지만 예, 점잖게 예. 예, 예. 정의당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했던 입장이 때문에 이 정도로 점잖게 하는 너무 실망스럽대 요거까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예, 예. 퇴진 집회 안 나오 이런 것까지는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안 도와줘도 돼요. 정의당 안 도와도 저희가 잘해나갈 수 있는데 예. 최소한 윤석열한테 갈 그 지금 엄청난 폐악질을 저지르고 폐륜질을 저지르는 윤석열 갔으면 정의당이 자기가 대변한다고 하는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서서 왜 지금 노동자 죽이기로 하고 시민단체를 부패세로 몰며 고물가 대처럼 한마디라도 했어야죠. 근데 난소공 채에서 웃으면서 죽어 나오는 정당이 어떻게 진보정당입니까? 아, 난 당대표야. 아, 당대표로서의 존재감 뿜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거기 간 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보다 진보정당에 대한 실망이 더 많은 게 지금의 정치 현실은 놀랍습니다. 보통 정...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하면 진보정당 지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더 지지율이 떨어져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연장선에서 못하긴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의당은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근데 신년인사회 정의당은 왜 그런 겁니까? 정의당은 이메일 말고 뭐 전화를 받았대요? 어떤 거죠? 아니 초대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예. 아, 거기서부터 이메일을 하려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메일. 왜 그렇느냐? 예, 예. 저는 그 기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그 아, 그때 수사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아, 또 그 이후에 총선이 있었는데 예. 총선 이후에 정의당은 더 이상 민주당에게 불필요한 정당이 돼버렸어. 말하자면은 개헌이나 뭐 대통령 탄핵하지 않고서는 뭐 정의당 불필요한 거야. 자기들만으로 열린민주당과 합쳐서 180석이니까. 그래서 정의당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정의당도 우리가 더 이상 민주당에게 효용성이 없으니 좋다. 독자 노선으로 가자. 특히 그 민주당과 이제 경쟁하자.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경쟁하면 좋죠. 개혁성 갖고 저 경쟁하면 좋은데 개혁성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과 막연한 반대? 차별화. 막연한 차별화. 그러니까 저기 당장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잖아. 네. 조문 안 간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조건 민주당을 존재부터 부정하는 이런 구조. 근데 맞아요. 아직도 정의당 내부에서도 네. 정의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개혁성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네.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당원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 그 어떤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기 힘든 그런 노선을 갖고 자기들만의 그냥 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정의당 사람들은 윤석열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개당이 나쁘다. 윤석열보다 민주당 나쁘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과거에 입장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페미니즘이든 뭐 생태주의든 어쨌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정의당 모여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까지야 존중해주면 그만인데 가장 국민들 많은 서민들 뭐 제가 대다수 국민들 대변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정의당 관계자분들도 한번 꼭 봐줬으면 좋은 게 지금 어쨌든 노동자 서민 그다음에 보통의 서민 중산층 사회 약자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저지르는 뭐 민생복지 예산 사건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폐악질과 폐륜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도저히 예를 들면 진보정당이라면 옛날 같으면 벌써 길거리 나와서 목숨을 싸워야 될 이슈가 매일처럼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한반도 평화도 그렇고 정의당에 옛날에 운동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운동하던 분들이 옛날에 제일 이야기했던 게 많은 민주주의하고 남북한 한반도 평화 아니 평화를 이어봐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그 용산 집무실 가서 웃으면서 책을 주고 올 수가 있어요. 당신 전쟁하면 안 돼라고 소리 지르고 와야죠. 그렇지. 거부하든지 김원석당 용혜인 대표는 초대받았지만 거부 입장을 내고 어딜 갔냐. 이태원 참사 매일처럼 공격받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 옆에서 거기를 갔어요. 이게 진보정당의 자세야 되는 거죠. 진보정당의 시대정신이 지금 용혜인 의원 있는 당으로 갔어요. 지금.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이 정의당의 좀 모순적 행보를 이야기할 때 그 드는 예 중에 하나가 2020년 4월 여러분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 줘야 된다. 심상정 대표가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 그 이듬해 대선 국면에서는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주자고 하니까 아니 무슨 국가예산이 꿀단지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대체 뭐야 이게 1년 사이에 뭐 무슨 지진이 일어났나? 해일이 일어났나? 왜 입장이 바뀌는 거야? 아니 재난 상황은 그대로고 코로나 그 위기 국면은 또 그대로고 100만 원씩 주자는 얘기가 왜 1년 전에는 했다가 1년 뒤에는 부정을 하나?
이거 봐봐. 이게 민주당에 따라서 이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의당은 민주당 반대로만 가야지. 이거예요. 아니, 그런 진보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저 국민의힘하고 뭐가 달라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민주당 반대. 이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막연한 차별화로 지금 지나지 않는 것 같고. 대안도 대책도 없이 그냥. 예전 대선 때 가장 뼈아팠던 부분은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랬어요. 검찰에 그렇지. 조작돼 있는 표적 수사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아, 검찰의 그렇지. 표적 수사, 날조 수사 이거 또 심상정 대표가 2021년, 아, 2020년 총선 국면에서 막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22년 대선 국면에서는 또 검찰의 그런 표적 수사, 날조 수사를 가지고 비판하기는 커녕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너 범죄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바로 정의당입니다.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이나 이제 우리가 진보정당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어떤 갖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전투력이라든지 선명성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 안 부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노선의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중심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떤 당을 운영하는 기반 자체가 노동 소수 뭐 이런 것보다 일종의 이제 페미 정당으로 흐른다라는 비판을 이제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윤석열은 페미 리스트인가? 윤석열이야말로 가장 반페미니즘이죠. 마초이고 여가부터 없앤다고 그러고. 아니,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뭐, 그 저기 안타까워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저 김관희 말로. 돈 안 줘서 터졌다고 하시려면 가장 분노해야 되니까 윤석열은 정의당이나 진보장 입장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될 세력이에요. 네, 민주주의 민 심지어 뭐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가장 안티페미예요. 아니, 다 떠나서 그냥 술 좋아하는 아, 술 좋아하는 권력자. 근데 아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정치 검찰에 대해서도 대응이 미온적인 것도 우습지만 예전에 이은주 원내대표가 원내대 변설할 때, 아, 뭐, 빨갱이 담론도, 친일파 담론도 이제 다 낡은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빨갱이 담론이야.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정말 정치 공작, 그 정치 검찰이 독재 굴려가고 지금까지도 써먹는 짓이고, 친일파 담론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죠. 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어? 일본 체육재단 때 사과도 안 받고 심지어는 그 보상금을 한국 기반도 지금 받게 생겼는데 그러면 옛날 정의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민족민주 세력들이 결집한 정당 아닙니까? 노동운동 내 이제 진보그룹과 같이. 근데 친일파 담론도 낡았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당장 일종의 극단적 친일 정책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빨갱이도 그렇고 친일파 남놈도 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건데 그것을 탑사하고자 하는 진보 정당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정의당의 뭐 이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1인 1표제가 부정당하는 정당.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비례대표 1번이 누구였습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유호정 2번. 강해요? 장혜영. 자, 유호정. 득표수로는 19등. 장혜영은 21등. 아니, 가장 득표를 많이 했으면 그게 1등이 되고, 그 두 번째로 득표를 많이 했으면 2등을, 응? 2번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번은 2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9등, 21등이 1번, 2번이 돼? 이게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고요. 아니, 그럼 뭐야? 예, 근데, 내가 저 장혜영한테 한 표를 던지면은, 이게 세 표, 네 표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저 김종철이나 뭐, 또 무슨 그런 저, 옛날에 우리 김종대 전원단. 그치, 연식이 있습니다. 이런 남성 후보자한테 내가 한 표 던지면 이게 0.5표, 0.6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인 1표제가 무너진 정당이 무슨 민주정당이고 공당입니까? 최근에 그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일으킨 게 거의 정의당 쪽.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례 의원들이자에게 씨도 안 먹히는 게 정의당 때문에 그래요. 뭐 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제안처럼 사실 정치계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정의당뿐만 뭐 여러 비례대표 정의당뿐만 아니지만 어쨌든 정의당이 논란에 많이 휩싸이면서 비례대표원들이 오죽하면 정의당 당원들이 이거 비례대표 전원 총사퇴 아. 당원 투표 부결됐지만 네, 네.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발생할 정도니까 네.
뭐 우리가 뭐 오늘 주제는 정의당은 아니지만 네, 정의당으로 왔네. 저희들 정의당으로 아니 왔어. 이제 정의당 모처럼 좀 덜 불편했어요. 관계자들이 들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박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네. 한번 그래도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는지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같이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최소한 뭐... 윤석열 세력에 맞서 싸우는 현장에는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정치 개혁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 그 정반대죠.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데 개혁 당해야 할 세력이 개혁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런 완전히 그 가치가 전도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정치 개혁에 대한 우리의 뭐 의지는 분명한데 적어도 정치 개혁은 반듯한 기반 위에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건물을 지을 때는 일단 청소를 하잖아. 네. 청소를 하고 뭐 아 그 하여튼 뭐 거고르기. 뭐 이렇게 갖다 붙일 때는 네. 뭐 본드를 붙일 때는 일단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더러워진 상태에서 본드 붙여봐야 떨어져 떼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털을 균등하게 튼튼하게 균등하게 네. 고르고 잘 다져서 예. 해야 되기 그게 때문에 이제 토목의 기본이죠. 예. 네.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세상 완전히 삐뚤빼뚤해진 이런 세상을 바로잡지 않고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더 큰 위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개혁을 또 해야 되니까 개혁적인 방송 스픽스가 요즘에 그 백운기의 정치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신년이기도 하고 해서 개혁적인 방송을 좀 추구하고자 맞장 토론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자로 이제 변희재 대표님에게도 전화드리고 또 우리 김용민 목사님도 이제 누구와 이렇게 좀 붙여드려야 이제 맞장 토론이 가능할까 하다가 김용민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을 붙여드릴까 이 얘기도 했었고 변희재 대표님은 누구를 불러야 되나? 진중권. 아 뭐 진중권을 불러야 되나? 아니면 진중권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나오겠죠. 아니면 뭐 요즘에 좀 업돼 있는 분이 있잖아요. K 변호사. 업돼 있는 분을 불러야 되나? 아, 근데 실제로 그 허락을 득하고 제가 어제 그 업된 분에게 그 옛날 연락처를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요건 좀 밝혀도 되는 내용이라서 네. 모멸차게 거절을 당했고요. 아니 내가 당대표를 나가는 사람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토론을 왜 하냐. 아 모멸차게 거절을 당했고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지금 기타군에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키워주겠다는데 그리고 항상 변희재가 날 지지했다 이렇게 변희재를 끌어들이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그 다음에는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지지했다고도 올려놨어요. 진짜 임세은까지 등장을 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변 대표님과 어떤 그 맞장 토론 합작을 위해서 업된 분에게 전화했다가 요즘에 그 제가 알고 있던 그때 당시 한 4, 5년 전에 업된 분하고 지금의 업된 분의 텐션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모멸차게 거절당했습니다. 3월 8일 이후로는 뭐 당대표 당선돼도 당신 다운될 겁니다. 당신 다운될 거예요. 예, 홍보해봤습니다. 예, 네.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예. 스픽스 반드시 구독해주시고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목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저희 또 금요일에 또 왁자지껄 예.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화이팅!